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작가 돼지보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최근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빈도가 굉장히 뜸해져가지고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영상이 뜸해진 이유 그리고 그냥 저의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근황에 대해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짜고짜 이런 질문은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은 무기력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그 무기력한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뭔가 삶의 활력이 좀 떨어진 상태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상황이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장기간의 어떤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네, 저는 꽤 오랫동안 계속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뭐 매일매일이 무기력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하루하루 그날그날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전체적인 저의 지난 뭐, 한 3년? 거의 한 3년 이상인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었을까 생각했을 때좀 무기력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코로나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뭐 되게 복합적인 그런 이유겠죠. 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저도 이런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 되는 게 싫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이 남은 힘을 이 바닥에 고여 있는 힘을 이렇게 박박 긁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누군가 저를 부른다 했을 때 저를 부르면 뭐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거의 그냥 거절하지 않고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무슨 지역 행사, 제가 살고 있는 고장에 있던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이기적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저도 거기 참여해서 제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손을 보태고, 또뭐 일이라면은 또 제가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또 받는 거니까 또 열심히 하고 그건 또 저의 생계니까 그러면서 나름 그런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막 어떤 뭐 특정 분야에 의욕이 생긴다거나 아, 뭘 해야지라는 목표 의식이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 무조건 뭐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뭐 반드시 막 의욕이 넘쳐야 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삶의 그냥 그 기분 자체가 계속 예, 뭔가 무료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 항상 뭐 일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뭘 자꾸 하기는 하는데 그게 에너지가 계속 없는 느낌인 거예요. 되게 고갈된 느낌에서 그거를 뭔가 어쩔 수 없이 막 힘을 짜내가지고 그런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여행 채널이잖아요. 제 돼지보스 채널이. 그래서 여행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여행도 마찬가지로 좀 무기력한 상태, 여행을 가고 싶다, 어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잘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취재가 필요한 지역은 가서 일을 하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일이니까 그런 책임감으로 소명의식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여행 자체에 대한 어떤 설레임, 또 여행에서 뭔가 내가 가지는 호기심, 막 그런 탐험심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여행 가면 그냥 휴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딱히 마음이 나지 않는. 여행 권태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 여행 권태기는 여행을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하다가 더 이상 여행이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할 때, 그때 여행 권태기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행 딱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근데 뭐 저는 사실 최근 뭐 어디 갔다 온 여행도 없고, 더더구나 이런 장기간의 여행을 최근엔 한 적이 없어서 딱히 권태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기질 자체가 막 무슨 방랑벽이 있고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역마살이 있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여행보단 정주의 욕망이 더 강하거든요. 20대 때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20대 서울 살 때는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고 어딘가 여행을 훌쩍 떠나고 이런 것들이 늘 물론 기저의 불안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다지 뭔가 비일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들이어서 그냥 떠나면 떠나는 거고 집도 뭐 옮기면 옮기는 거고 그게 뭔가 되게 당연한 루틴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0대에 접어들고 나니까 이게 뭐 나이 탓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뭔가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고 진짜 정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훨씬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의 삶이 정주하는 삶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3년 전에 제 고향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런데도 뭐 되게 복합적이지만 이게 뭐 저의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 저는 제 집이 없고 작년에 굉장히 그 부동산 문제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있으면서도 이게 뭔가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 못하다 보니 이 떠남의 욕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데 떠나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30대가 되고 나서 정확히는 뭐딱 30살이 되고 나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한 3, 4년 전부터 떠남의 욕망보다 정주의 욕망이 좀 앞섰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기질적으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막 호기심이 많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들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렇지 않고 또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사교적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서 가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게 넓은 인간관계, 막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 다 받아주고, 뭐, 배우고 이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이고, 좀 유연하지 못한 거. 그게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약간 기질적으로, 말랑말랑한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여행을 가도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막 진짜 뭐 이렇게 바람 냄새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바람을 닮은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바위 같은, 예, 돌덩이 같은. 그래서 뭐 새롭게 뭘 배우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낸 여행책들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쓴 책은 없어요. 다 이렇게 한 지역을 쓴 것들이고 앞으로 낼 책은 또 여러 지역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경기도로 한정되어 있는, 네, 뭐 이래가지고 저의 기질상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라고 표현하면 안될것 같고 그냥 기질상으로. 네. 그리고 뭐, 아우, 제가 책을 준비한다 준비한다 이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하긴 했는데 지금 나온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준비한다고 말하기로 참, 아, 면목이 없을 정도로. 뭐 이거는 뭐 제가 책을 뭐 내고 말고 저한테 달린 문제, 100% 저한테 달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 혼자 책을 쓰고 낼 수는 없으니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 2년 전부터 뭔가 공수표로 돌아간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기껏 기획해 놓고 기껏 원고 다써 놓고 원고가 막 폐기되거나 아니면 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해놨는데 그냥 외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냥 홀딩되어 있거나. 그래서 네, 이 원래 책이라는 게 단행본이라는 게 굉장히 긴 호흡으로 쓰는 작업이잖아요. 진짜 1년 걸려 몇년 걸려 하는 작업이라서 사실 얼른 성과를 보여주고 얼른 아, 저 지금 책 쓰고 있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책이 나오는 게 아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아, 이상하게 2년 전부터는 뭐, 잘안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저라는 공장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산물이 생산물로 이렇게 나오지를 않은 상황.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허무함, 공허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이게 책이 나와도 뭔가 공허하고 책이 안 나와도 공허하고 보상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되게 노력한 만큼. 근데 예전에는 책이 나오면 와, 내가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인데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되게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그 물성이 딱 제한된 페이지로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 제한된 페이지 안에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냐,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냐, 그게 제게 관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까지로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딱뭐 300페이지,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긴 노력을 했나? 라는 그런 허무함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편집이 되다 보니까, 그 편집, 된 거, 이 외의 것들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그런 허무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물이 아예 세상 밖에 나오지도 못했을 때, 그 허무함이 훨씬 더 크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리 편집돼서 나와도, 그래도 나오면, 아, 내가 그래도 이걸 만들었구나 하는데, 아예 그것조차 없을 때의 그 허무함은 매우 크죠. 예. 그래서 그런 일련의 허무함이 엎어진 그런 것들이 많고 홀딩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어떤 걸 작업을 해도 뭘 써도 예전만큼의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만큼의 의욕이 안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요새 그런 무기력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항상 제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탐구를, 자아성찰을 하는데,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성찰을 한다고 해서 지금의 나의 환경이 뭐, 더 나아지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성찰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 콘텐츠도, 예, 지금 저의 그런 일상의 무기력함 안에서, 예, 제대로 이제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그래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잖아요. 좋아요가 막 눌리고, 이제 댓글이 막 달리고, 충분히 거기에서 오는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보상을 받았다. 그 뿌듯하다.
소통하니까 좋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 계속 수다 떠는 채널로 만들 순 없잖아요. 애당초 제 유튜브는 여행 작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시작한 여행 콘텐츠 채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이어서 네. 그래서 네, 계속 하고는 싶은데 그렇다는 거죠. 예, 제 저의 지금 상황이 저의 마음이 예, 그렇게 막 여행 의욕이 뿜뿜 막 이게 아니어서 아무튼 그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행 권태기가 있으신지 그래도 가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면 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행에 대한 욕망은 계속 오히려 장기화되니까 더 커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는 오히려 코로나 초기에는 막, 이거 여행 못 가면 어떡하지? 아, 여행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일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러려니, 아, 이제는 뭐, 약간 체념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이제 요 단계도 이제는 이 코로나가 막 정말 지금 엄청 많이 퍼졌잖아요. 거의 뭐 하루에 몇십만 명이 막 나오고 막. 그래서 이것조차 이제 일상이 되면 또뭐 여행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열리겠지만, 모르겠어요. 예. 저는 지금, 일단은 지금 이 일상의 무기력함을 먼저 좀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큰데, 어제 그제 저희 부모님이랑 일가 친척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주도 여행 그 스케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짜드렸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도 제주 책을 쓰려고 취재한 게 벌써 7년 전. 7년 전, 7, 8년 전. 7년 전에 책이 나왔고 8년 전부터 취재를 했는데 너무 소름이다. 그게 2014년부터 취재를 해서 2015년에 책이 나왔거든요. 쉼표 제주가. 시간 장난 아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좀 오래돼서 정보들이 좀 옛날 것이 돼버렸고, 짜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짜니까 제주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러면 다음 주에 비행기 예매해서 훌쩍 갔다 와야지. 제주도의 그 유채꽃과 벚꽃이 이제 만발하겠구나. 막, 이런 막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전에 취재했을 때 그냥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 그래, 그때 그랬지. 이러고만은. 아, 참, 큰일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여러 행사들, 지역 행사들 막 참여를 하면서 항상, 아, 여행 작가 유승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행 작가라는 직함이 무색하게도 이렇게, 그렇네요. 네. 오늘은 그냥 한번 넋두리를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18분을 찍었거든요. 와, 저는 진짜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얘기를 쉼 없이 20분을 한다라는 게 새삼 놀랐습니다. 참. 이러니 아무리 내가 무기력하다, 난 사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투머치 토커의 기질과 이 장황한, 설명이 장황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뭐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뭐 그게 나의 무기력함, 우울함이 다른 사람들과 꼭 비교돼서 그나마 나은 거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뭐 싫은 게 약간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준으로 나의 행복의 척도를 가늠하는 거, 그거 진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어머,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 정도면 행복하지라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걸 어떻게 절대적으로 딱딱 나뉘어서 점수화하듯이 비교를 하겠어요? 절대 타인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어느 정도 공감은 할수 있겠지만 각자 다 사정이 있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힘들다,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누군가와 비교해서 에이, 너그 정도면 덜한 거야, 그거 그 정도면 뭐 아무렇지 않은 거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 누구에게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권한은. 네.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서. 아, 다들 뭐, 막, 해피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건 아니겠죠. 다들 다,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뭐, 살아야 되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튼, 오늘 뭐, 길게 한번 제가 이런저런, 네, 넋두리 사담을 늘어놓았는데, 네, 저희 근황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놓고 뭐,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마음이 동해서 뭐 어딘가 훌쩍 떠날지도, 예. 예, 지금 한동안은 계속, 예, 이렇게 뭔가 침잠해 있는 느낌이었는데, 날이 이제 더 따뜻해지고 있고, 또 사방에 꽃은 피겠죠. 아무리 코로나와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혀도 봄은 오고야 말겠죠. 이미 왔죠. 뭐 봄바람 따라서 어딘가 훌쩍.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돼지보스가 대신 여행 가줬으면 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면 더 좋겠지만 뭐 해외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약간 뭐제 영상을 뭐 지금까지 다 봐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괜히 또 저의 기운 빠지는 소리 때문에 같이 기운 빠지신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은 에너지 넘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아, 다음 영상은 아마 또 제가 살고 있는 고장 안성 영상이 될것 같아요. 또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악괴라서 영상을 그 안성 씨랑 그 일정 그 영상량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유튜버죠. 지금 이 구독자 수와 이 조회수로, 이렇게 지역 이 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영상을 만든다는 건 정말, 행운이 넝쿨째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네, 계속 유료 광고가 자꾸 뜨고만 이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난한 프리랜서의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해피한 봄날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